서울 롯데월드몰에 전시된 5억 원 상당의 미술품에 누군가 낙서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덧칠을 한 건 20대 남녀였는데 알록달록한 대형 작품 앞에 붓과 페인트통이 놓여 있어서 참여예술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벽에 걸린 대형 그림 앞. 남성과 여성이 바닥에 놓인 붓을 집어들어 크게 붓질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페인트통을 들고 그림 위에 뿌리더니 여러 차례 자국을 남기고는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그제 낮 1시 40분쯤 서울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에 청록색 낙서가 그려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 보이던 색깔이 보여가지고 그 전 이미지랑 이렇게 직원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좀 다른 색깔이 있었고 이런 게 있어서 바로 연락을 취했었죠. 해당 그림은 세계적인 작가 존 원이 2016년에 그린 그래피티 작품으로 5억 원대 가치를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전시장 측은 CCTV 등을 확인해 낙서한 20대 남녀 관람객을 특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체험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작품하고 같이 항상 전시되는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일환인데. 전시장 측은 이들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경찰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조사나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그림 작가나 소유주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시장 측은 작품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페인트를 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문가에 의해서 작업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작품의 그 가치가 크게 변화 없이 복원이 될 수 있다. 연락을 받은 작가는 논의를 거친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